많은 분들이 신앙을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 했다가 아주 늙음하게 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대한 고백을 하고 이 마지막 사역을 그룹을 이루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룹은 처음부터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로마서가 그룹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거든. 단계단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오전에 이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다룰 것인데 우리가 그룹을 분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룹이 뭐라고 해?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말로 존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내 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존귀케 하고 남편도 아내를 존귀케 해야 됩니다. 우리 큰애가 와가지고 그 엑소더스 모세 얘기했습니다. 엑소더스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세요. 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 지금 헐리우드에서 영화 만들 때에 어떤 종교책을 띄도에 전부 다 아래 변질시킨 작품이지 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거라. 그래서 제가 그거 알고 그거 깨닫고 보면 된다 했는데 우리 마누라는 보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봐도 된다 했는데 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속으로 많이 컸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된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권위가 있거든요. 권위.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 아는 사람 외에는 권위를 세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일단 가정에서 배우십니다. 가정에서 배우시고 그 다음 교회에서 실천하시고 세상 가운데 실천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6시 좀 넘은 눈 떴다가 한참 있다가 잠깐 눈을 감았는데 집사람이 기도해 주고 있다고 옆에 없대다. 머리 손을 꼭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내 머리가 남편이거든요. 그 집사람이 요 대고 기도하는데 그 속으로 권위에 손대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집사람이야 제가 넣고 있으니까 또 몸이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그 집 뒤에 손이 얘 되나 싶은 거라. 어쨌든 뭐 사랑의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또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있고 그 자리를 절대 존경 이기고 그렇게 대하셔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임재는요 제가 좀 요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겠는데 임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재가 임한 곳에 하나님 모든 약속의 은혜의 축복이 다 풀립니다. 그럼 임재가 없으면 절대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재를 만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을 분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귀하게 이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하시고 축복을 주셔주십니다. 저 오전에 잠깐 다뤘던 말인데 여러분 안식일 있지?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갑니다. 안식일을 종기 여기는가 안 여기는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주일은 주일과 안식일은 안식일입니다. 성경에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대체 신학에서 이스라엘은 끝났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대체한다고 그렇게 성경 보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주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안식일을 주일로 해시로 하는 거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거든. 그럼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그렇게 하면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58장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이방인에게 주신 약속 외에는 전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연관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무엇인가 분명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8장 보십니다. 이사야. 1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만일,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왜? 6일째까지 일하셨고 마지막 날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면 6일과 안식일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딜레마가, 아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럼 안식일 또 지키는 말인가?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날 아닙니다. 다들 쉬시고 안식하시고 하나님 말에서 교통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니다.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절군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야 존귀히 여기고. 자, 우리는 모든 거룩에 대해서는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도 존귀히 여기는 거라 다른 날과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도 다르긴 하지만 일단 성경은 주일날을 말씀하지 않고 안식일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는 드리겠지만, 그래서 유대인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받기를 주일은 주일대로 예배를 드리되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 다시 봅니다. 꼭 은혜 있으면 꼭. 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고 네 오락을 굳이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재해석해가지고 주일날 돈 얼마, 안식일날 돈 얼마 가져 있으면 안 되고 몇 그릇 가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우차다가 불이 딱 꺼졌다 그럼 불 끈 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케민이 일로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 봅니다. 그런 법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 랍비들의 지키다 보니까 이게 좋겠네 해서 만들어놨던 그 지혜서가 있거든요. 그걸 장로 유전을 하나님 모천보다 더 앞서고 더 귀해기는 거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안식을 주신 거 아닙니다. 안식합니다. 안식.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교통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그런 시간. 그런데 불 껐다고 불 켠다고 이거 일이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뭐랍니까? 네 길은 가지 말라는 거라. 그러면 뭐 잡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하셔야 되거나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 다해 지켜보는 겁니다. 뭐라고 해? 오락을 굳이 않습니다. 오락을. 물론 여러분 주일도 오락 안 하지 그지? 만약에 주일도 그래 보내지만 안식일을 그래 보내면 왜요? 이건 약속에 해놨거든.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자기 오락 굳이 아니하고 사사롭게 말 함부로 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을 거룩에 맞춰서 안식을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우리가 보는다고 존경하게 본다는 거라.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일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거룩하게 보내면 주일날 달라집니다. 근데 주일날 왜 보냅니까? 늙은 시간까지 TV 보고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잠잤다가 아침에 늦게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그래 달려놓으면 절대 은혜가 깊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 지킨 사람이지만 상태도 안 지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키면 하나님께서 계약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라.
그러면 안식일 날 우리가 토요일 날 지낼 때에 어떤 일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만들고 존경이 이기시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말 사소한 말 하지 말고 오락구치 말고 그냥 보내보시면 큰 영생의 유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고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이 14절은 13절이 충족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치? 이렇게 했다면 14절 내가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왜 우리 인생이 즐거울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라. 임재가 풀립니다. 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그 업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 입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주인은 주일대로 예배드리되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보시면 하다 굉장히 영생이 있고 이걸 경험했던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안식일이 기다리신대요. 왜요? 진짜 주님 안에서 안식일을 하는 거라.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이 일을 안 하지 그러면 자연 마음의 천재가 다 쉽니다. 사람이 쉬면 동물도 쉬고 동물이 쉬면 자연 천재가 전부 다 쉽니다. 그러니까 완전 말 그대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돼야 됩니다. 그런데 막 사람이 일을 하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안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식일 토요일 날 지켜보시면 이 축복을 누릴 겁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는가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받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가난한 자 돕고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일단 뭐 천국 가는 건 나중 문제고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6절 한번 보십니다. 6절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절 자,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금식할 때에 대회 봅니다. 왜 대회 보냐 하면 아니, 뭐 밥은 안 먹잖아요. 밥 안 먹기 때문에 TV는 봐도 된다는 논리인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끊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끊으면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밥 안 먹고 TV는 보는 거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금식일에도 그 합당에 지킬 수 있는 예법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십니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될 것이며 이것이 어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보십니다. 금식하는데 TV 보고 오락철이고 다투고 주먹질하는 거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람이 가로껏 다툴 때에 싸울 수 있지만 아예 악한 놈이 약한 애를 괴롭힐 때지. 학교 가면 애들이 모르는데 집집마다 모든 영적 환경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학교에 깡패 같은 애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전부 다 두드려 패고 돈 갈치 당하니까 그러면 3학년은 2학년을, 2학년은 1학년을, 1학년은 돈 될 때가 있습니까? 전부 부모, 지문, 소문이 다 뒤지고 안 되면 또 초등학생 이래가지고 전부 다 애들 다 망치거든요. 그러면 그때 두들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들필 때에 물론 아픈 것이 목적이지만 아픈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그 사람 영혼을 괴롭히는 거라. 영혼을 괴롭히면서 막 두드려 패니까 두드려 패는데 이 두드려 패는 것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프지만 아픔보다 더 큰 상처가 자존감에 마음에 고통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래서 두드려 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영혼을 괴롭히겠다고 두드려 팰 때에 지는 괴롭히기 때문에 지 영혼이 당하는 거라. 그럼 어떻게 그 영혼이 당할까요? 그것도 여러분 악령 역사입니다. 제가 시험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남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지 영혼도 괴롭힘 당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 영혼이 괴롭힘 당하는 사건이 딱 생기는 거라. 언제? 귀신이 맙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그대로 시행합니다. 법대로 시행하시거든. 그래서 이 땅에 시험은 다 거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드려 패면 여러분 깡패들 치고 온다는 영혼이 있겠습니까? 전부 폭력 귀신, 살인형 다 들어갑니다. 왜요? 남의 영혼을 괴롭히거든. 그러면 지는 대한민국 경찰은 몰라서 대한민국 법은 저촉을 안 받지만 율법, 하나님의 법은 저촉 받거든요. 그럼 괴롭히고 때가 되면 지도 괴롭힘 당한 거랑 무엇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괴롭힘 당합니다. 결국은 시험은 다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리는 것이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런 논리가 있는데, 검색하면서 타고 사고 두드려 패면 이 검색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검색 아닙니다, 검색.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우리 다루기는 부모님을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 아내를 존경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사람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야고보서 3장 보십니다.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장 9절 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대주지는 못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찬양했다가 돌아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입으로 막 쪼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합니다. 파괴하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문제가 안 되는 거라.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십니다. 자, 구절 읽습니다. 시작. 10절. 11절. 아멘. 여러분, 요 11절로 보면 한 구멍으로 단물, 선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물 내고 선물 내면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거라. 자, 그러면 혀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6절로 보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혀가 불의의 세계입니다. 불의의 세계가 혀거라. 그럼 혀를 놀리면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건 보도시간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 사람 이해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야 이거 여러분 운전도 문화거든요. 그럼 문화면 문화인답게 행동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러면 저는 교통사고 나오죠. 죽을 고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거 상황만 되면 심장이 놀랍니다. 이거 왜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 그런데
하는 사람은 전혀 못 느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절대 비방, 정죄, 판단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합당치 않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요. 자, 계속 보십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대, 여러분. 혀 관리 못하면 기억하십니다. 온몸을 전부 다 더럽힙니다, 더럽혀. 그러면 이런 혀를 가지고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거룩 다 파괴됩니다. 다 파괴됩니다, 전부 다. 자, 다시 봅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 비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퀴처럼, 술의 바퀴처럼 계속 굴러간다고 인생을 술의 바퀴로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술의 바퀴를 불사른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인생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이 혀는 불의의 세계요, 온몸을 더럽히는데 그 더럽히는 불을, 인생 전체에 그 불을 다 놓는 거라. 무엇으로? 혀로. 그러면요, 인생이 파괴되기도 하지만 그 인생의 이 불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왜요? 혀 때문에. 자, 계속 봅니다.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뉘리라. 이것도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입에서 노는, 혀에서 노는 이 말이에 지옥불이랍니다. 지옥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서면서 집에 가면서 입에 지옥불 내면, 여러분, 그 못 사는 동네, 그리고 가난한 동네, 그리고 문제가 많은 고통이 있는 동네, 평안이 없는 동네를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참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방, 정죄, 참수하는 사람과 그 말을 치고 하나님이 축복이 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수형은 반드시 가난의 영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참수형, 비난의 영은 반드시 가난의 영이 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전부 그런 영에 잡혀있는 거라. 그 장사하는 분들 아침에 갔다가 마수 안 하고 오면 뒤통수 대고 막 실에 욕 퍼붓지. 그 재벌들 보면, 여러분 TV 한 번씩 봤지, 옛날에. 재벌들 보면 부모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요? 상소를 받아야 되거든. 그 부모 눈에 벗어나면 상소를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거의 막 그런 상전 없습니다. 최고의 왕보다 더 귀형입니다. 왜요? 유산은 상속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가난한 집안에 자녀들은 없습니까? 부모님의 돈이 없거든. 그래 함부로 여기는 거라. 물론 여러분, 이 문제가 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 공경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물려줄 게 있다면 절대 빨리 물려주지 말라 그럽니다. 저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빨리 물리시면 자식이 말은 안 듣는데요. 왜요? 그 부모님에게 받을 것이 있으면 자식이 효도 한다나? 뭐, 그래, 안 돼요. 반응이 없으시군요. 뭐, 그런 재산이 없어서 그런 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응이 없으시군요. 자, 그러므로, 혀 조심해야 됩니다. 혀는 예. 혀가 역사되는 곳에서는 이게 전부 다 불의 성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8절 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더라. 자, 맨 입으로 비난, 정죄, 판단하지. 그래, 이게 전부 다 악이고 독입니다. 독. 독사 독은 절에 가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혀가 그렇다는 거라. 불의의 세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입에 재갈 물리지 않는 거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그런데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별로 없는 거라. 안 걸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정확히 알아도 우리가 평가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거의 100% 잘 모르거든요. 그냥 보는 것, 듣는 것만으로 평가하고 이야기 다 하죠. 정말 다 틀리는 거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차 타고 가는데 그렇게 애가 울길래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아빠 보고 좀 화를 내면서, 아니 여보 이거 너무하지 않소? 이거 한두 생각 나고 저래 울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그 아버지에게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얘 엄마가 죽어가지고 그 관을 차 뒤에 싣고 가는데 애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얼굴을 못 들겠더래요. 여러분, 애가 엄마 이래가지고 운다면 그 알았다면 어디 그래 하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거라. 그런데 모르고 보니까 저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 식시됐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죽었거든. 여러분, 그런 태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남 이야기할 때에 100개 얘기할 때에 1%도 맞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모르고 하거든. 모르고. 모르면 여러분 입 안 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좋게 말하든지. 뭐든 좋게 봐주고 좋게 인식해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말씀하지만 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독사들 봤지? 독사들이 싸움할 때에 딱 보면, 눈을 딱 보면 홀린대요. 그러면 독사 눈을 딱 보면 눈이 홀려가지고 끌려간다는 거라. 딱 그럴 때 독을 쫙 뿌리면 그냥 갑니다, 그냥. 근데 그 악어나 이런 것도 보면 저거 독 뿌릴 때 눈을 감대. 딱 감고 눈 뜨면 괜찮습니다. 독을 뿌립니다, 독을 뿌려요, 여러분. 독사 독은 독도 아니라니까. 왜요? 우리의 독은 영혼을 멸망시키거든. 그래 뿌리는데 이거 제가 안 하고 거룩, 경건,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여러분, 악뿐 아니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 말 때문에 종사는 태반입니다. 태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려고 했을 때 입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건은 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갈 물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험 이거 아직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은 예, 평가 다 하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이거니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 거룩을 이루기 어렵다니까.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누가 여러분 말하지?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건 독입니다. 독, 여러분. 가끔 제가 그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그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 이거 들어주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담할 때 오는 내용은요, 이거 전부 다 내용이 안 좋은 거거든. 그걸 자꾸 듣고 있으면 이 파장이 옵니다. 파장이.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2년입니까? 한 번씩 정신과 의사한테 판단 맞습니다. 지금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지금 괜찮은지 아니면 지금 조금 무리 들은지 그 평가 받습니다, 여러분. 왜요? 계속 정신 이상한 것만 듣고 있거든. 이런 상대방이 그러지 있으시면, 그러니까 그 말을 끝까지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라. 듣고 있지만 어떤 것들은 예, 말이 노는데 듣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그 사람 말이 예, 바늘입니다. 바늘. 지금 상담하는데 바늘인 거라. 보면 예, 제 고막에 보면 제 고막에 바늘이 수백 개 꼽혀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아닙니다. 말이 그 가시고 비늘이고 창인 거라. 창. 상담할 때 듣는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의 법은 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막 그냥 제 고막에 보면 환자라고 고막에 좀 딱 찌른다니까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 심각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 나무 두 개를 공원에 심어놓고 하나는 가른유다 나무, 하나는 베드로 나무 그랬대요. 그런데 보니까
삼촌은 어? 이 가룟유다 아니야? 마음을 쫓아고 이 가룟유다네. 그리고 베드로는 얼마 안 같이 보니까 가룟유다 나무는 예, 다 죽어가고 베드로 나무는 억수로 싱싱하게 가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마무리에 다 듣습니다. 여러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네. 바람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이게 보통 독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친절하면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터부지게 다 죽이면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죽이는 것이 사실 남 죽이기 전에 제일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어떠냐. 미움을 표하기 전에 이미 지 속에서 미움으로 다 섞게 되는 거라. 지가 미움에 대한 모든 고난 맛 전부 다 보고 남에게 좀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우는 다 겁니다. 여러분. 밤새로 기도하지 헛겁니다. 억수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 전부 다 헛거라니까. 왜요? 그 전부 다 사람 죽이거든. 자 마태복음 12장 보십니다. 자 12장 32절 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바알세불 파리 대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쫀다고 막 지금 정지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2절 자 시작. 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심장 떨리는 그 구절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면 예수님 어차피 십자가 지러 오신 그 욕을 듣도 괜찮은 거라. 그런데 성령님은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거든. 그분은 거룩을 전부 다 회복시켜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회방하면 예,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말하시면 그 예수님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귀신 쫓아내는데 파리 대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쫓아낸다고 다 비방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한테 욕해라 괜찮다 나는 욕들어 왔다 십자가서로 왔다 그러나 내 주는 성령은 그렇지 않다거든요. 말로 해방하지 말라는 거라. 말로 해방하면 예, 오는 세계에서 다음 세계에서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은 예,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녹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말하지 악한 사람이 선한 말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절대 선한 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좋은 말하지 그것도 이유 있습니다. 사기시든 속이든 하여튼 그런 종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절대 선한 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한다고 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 그러면 입에 말하냐? 그 사람의 진실입니다. 무엇이 가운데 말로 오죠? 그 사람 진실이라니까. 사람이, 여러분 뭐 소설 봤다가 아니면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드러난대요. 보통은 막 욕을 한다네. 그러니까 혼수상태에 빠져가지고 깨어나면 막 욕을, 거의 대부분 욕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수술을 받고 그러다가 깨어나는데 조용조용 하더랍니다. 뭔가 가보니까 이분이 의식은 아직 완전하지 않는데 그 딱 좀 깨어나자마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요? 그 장로님 마음에 그게 마음에 가득했거든. 그러니까 의식 관계 없이 그대로 노는 거라 그냥. 여러분 우리 의식 가지면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 야옹 할 수 있거든. 근데 무의식 가운데서 있는 거 그대로 노는 있는 거 그대로 노는 거라. 그대로 놀 때 어떤 상대가 거의 대부분 욕 다 한답니다. 아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욕한대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이 노는 거라. 고백이 기가 씁니다. 말은 예 결국 마음에 쌓인 것이 놉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35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사인과 따라서 말이 딱 모으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니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신문을 한다면 그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중에 그냥 툭툭 던진 말인데 예수님은 때가 되면 네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전부 다 신문 단다며 형사가 취조하듯이 이번에 그 토막 범인도 극구 그 부인했다 그러니 그때 경찰이 딱 그 체계적으로 딱딱 제시하니까 결국 딱 무너지더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익한 중에 말한 거 전부 여러분 신문 다 당합니다. 이것이 왜 있는지 악한 말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진짜 평가 다 하신다는 거라. 그러니까 무익한 말도 설득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여러분은 사역자들은 어렵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사람 말이 육신의 말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거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밑에 보십시오. 37절 시작. 우리 입의 말 가지고 천국 지옥 가면 됩니다. 우리 입의 말이 천국 지옥 가면 됩니다. 기억하십니다. 네 말 때문에 너는 어렵다고 네 말 때문에 너는 정죄받는다는 신명 맞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입도 우리 거룩에 굉장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입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이는 악과 죽이는 독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뽑아내거든요. 여러분 그 튀기는 침 때문에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래서 조심하셔야입니다. 그리고 말한 사람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독을 다 묻거든. 아까 뭐라 합니까? 지옥에서 나는 불로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운다는 거라. 그 더러운 말로 전부 당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욕말이 들은 사람은 딱 표가 납니다. 왜? 동부도 영혼이 표가 나는 거라. 좋은 말 듣고 자라는 친구들과 독한 말, 그런 말 듣고 사람 딱 표가 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뭔가 구별하는데 입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 경건이 사그리다 할 겁니다. 야고보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십니다. 26절 봅니다. 자, 시작. 아멘.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뭐 꼼보, 제보, 미스코리아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하고 왜 속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지가 그런 존재로 지가 자기를 착각하고 속이는 거라. 그러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 왜? 듣고 알고 있거든. 그것이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로 착각합니다. 다른 말로 망상입니다, 여러분. 이 망상도 우리 영적 세계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의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 이게 내가 했는지 들은 얘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한 걸 대신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 사실은 아닌데. 왜? 이거 망상이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내게 되는 거라. 그리고 또 거짓말 하지. 거짓말 하다 보면 자기가 거짓말 넘어갑니다. 그런 줄 아는 거라. 이 망상 이것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저는 거룩한 자가 아닌데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그 망상과도 있으면 평생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실행해야 되는데 자 보십니다. 2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돈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22절 23절 시작. 24절. 그 소용이 없는 거라. 말씀 듣고 실행 안 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입니다. 그리고 와 내가 죄인이네 돌아서면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라. 그런 사람 특징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미혹시키는 거라. 결국 마지막은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25절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래. 실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제로 본다면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을 존경이 이루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라. 임재가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풀리지. 그러니 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건은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을 뿜어내는 사람마다 거룩은 먹통이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아시겠습니까? 잠언 15장 보십니다. 28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솟느니라. 그냥 막 그냥 퍼붓습니다. 그냥 의인은 그 상황 따라서 합당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라. 그런데 악인은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 입에서 말을 쏟았는데 이 말이 뭐라고 해?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지옥 불이거든. 그래 그 불을 그냥 막 쏟는 거다. 그냥 왜요? 악인이거든.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경우에 맞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 샘이라거든요. 여러분의 입이 생명의 샘인지 사망의 샘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망의 샘치고 하나님의 복이 많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임조도 안 되겠지만 복이 많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 말에 잡힌 자는 잠수행이 있습니다. 잠수행이 있으면 이미 마귀가 그 입을 잡았습니다. 그 입은 짓게 합니다. 마귀 겁니다. 마귀가. 마귀가 여기서 하는데 보통 교회에서 예전에 말씀했지 잠수행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억수로 잘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모두서 인정 다 받습니다. 그래 잘합니다. 그럴 때 딱 반하는 거라. 처음 딱 반았다가 인정 딱 받고 나는데 딱 때가 되면 잠수행이 이제 개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가지고 중직들을 막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데 가가지고 목회자 이간질하는 거라. 그리고 이간질해가지고 서로 멀리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전부 다 파괴시켜 놓습니다. 누가? 참성을 가진 사람이 참성에 이용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참성이 가는 인간, 그 영혼이 있는 교회치고 그 교회가 휘말리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딱 일 딱 넣어지. 그럼 제일 먼저 전부 입을 닫으면 입을. 문제가 생길 때 입 딱 열면 그러면 삼성이 마음도 역사하는 거라. 딱 말이 나돌 때는 전부 딱 입을 닫아야 됩니다. 딱 가만히 있으면 누구 입인가 딱 입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말할 때에 그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이 육의 말할 거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영의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향을 봐야 됩니다. 그 말 듣기 전에 그 사람의 성향을 봐야 됩니다. 어떤 성향인지 지금 성령에 잡힌지 악령에 잡힌지 딱 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삼성은 대놓고 교회를 짜개기 위한 방법으로 원수마귀가 투입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있는 교회치고 가는 데 다 쪼개놨습니다. 여러분. 다 쪼개놨습니다. 분명히 분별하고 원수마의 계기를 깨닫고 그 대치 안 하면 교회 딱 어려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그런 일도 없지만 딱 어떤 문제는 올 때는 제일 좋은 점 입을 닫아댑니다. 그러면 참성이 힘을 못 씁니다. 말이 놓으면 놓을수록 참성은 더 힘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서든 그랬습니다. 말이 아니거든요. 왜요? 말이 지옥불이거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다 태우는 거라. 그럴 때에 그런 모든 역사를 끊을 수 있는 말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대답할 말보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님 말씀의 입각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 보통 인기 있는 강사, 인기 있는 교회, 인기 있는 뭐 목사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제대로 환경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던지는 거라 봤든 안 봤든. 그러니까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런데 사람이 듣기 좋도록 말 골라서 하지. 사람은 전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그러지. 예수님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그 사람은 화했습니다. 왜요? 그럴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입니까, 어디에? 이거 다 바뀌십니까, 어디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받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기가 없는 거라. 그래도 그 말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모습에 해놓다 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대로 가는 자가 제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이사야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심으면 걷습니다. 욕을 쓰면 욕을 걷는 거라. 남을 비방청제하면 비방청제 딱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때리지. 남 영혼을 괴롭히니까 자기 영혼도 괴롭히면 당해야 되는 거라. 방법은 귀신 보내십니다. 그래서 절대 남을 때려서 학대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시골에 있는 아가씨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반들 내가지고 그 의부 아버지한테 500만 원 돈 주고 그 딸을 사갔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그 엄마는 몰라도 아버지는 그 자기 딸이 나이 많은 남자와 같이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집에 하늘로 부르는 거라. 그리고 정신박열을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십몇 년도 착취했다 얘기합니다. 야, 그거에 하나님이 거의 안 듣습니다. 거의 안 듣습니다. 절대 거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성을 착취하죠, 그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받겠지만 때가 되면 예, 지옥불에서 지가 남에게 고통 당하게 한 것만큼 그들은 딱 당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우면 걷습니다. 안 걷는 법이 없습니다. 다 걷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58장 4절.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른다. 이는 금식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남 비방청지하지, 그 금식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자, 계속 보십니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 때까지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마누라에게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렇답니다. 내가 하면 멍에를 끌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잘라주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 하시는 거라. 그 다음 7절,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고 유려는 빈민을 네 집에 드리고. 이게 쉽지 않지. 세상이 너무 험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할머니 도와준다고 애가 짐 가지고 갔는데 인신매매 당합니다. 그리고 장기 척출하기도 하고. 이야, 이거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 보고 길거리 지나가는 할머니 도와주라 말을 모합니다. 말은 뭐해. 왜? 이게 원수방의 괴계거든. 그러니까 이게 협동작정으로 전부 다 파괴시키면 된다. 파괴시키면.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려는 빈민을 집에 들이라 그러는데, 야,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종석 권사 어머님 보면 지나는 거지는 전부 다 불러가지고 먹이시게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밥 다 퍼줬다는 거라. 그 자기들 먹을 밥이 없었대요. 막. 항상 배가 고픈데 자기 엄마는 막 지나는 걸배만 보면 들어가고 먹이시키고 어디에 보내고 음식이 보낸다네요. 그런데 원종석 권사 그분이 받은 축복이 많지. 하나님 보고 주십니다. 그분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학교에서 한 뭐 뒤에서 해야되면 빠르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책이 눈에 보여, 머리에 보여드려요. 시험지 보는데 책이 좀 보이는 거라. 이러면 일로 넘어가고 이러면 일로 넘어가고 그걸 보면서 시험 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이래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야, 거룩한 큰일이다. 그런 보를 받아가지고 서울대 차수로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는 수수로 졸업했지. 그분이 그 병원 출근할 때에 대감집에서 차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세대가 왔는 거라. 그 출근해 주라고. 그러니 눈은 가고 눈은 못 간다. 그래 못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정해가지고 출근한 코스를 끊어가지고 그래 세대로 가고 출근했대요. 그러다가 야, 내가 교만하겠다. 이거 큰일 나게 돼가지고 한국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미국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셔가지고 어쨌든 암 전문의로 그렇게 건의자로 세워졌지. 어쨌든 하나님의 기뻐하는 순종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유려는 빈민을 네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네 권력을 피하야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 하겠네. 형제가 어렵지. 그럼 피하지 말합니다. 도와주랍니다. 거기 복인 거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형제가 도와달라 할 때 거의 돕는 문제입니까? 다 돕는 문제거든. 다 돕는 문제입니다. 돕는 문제인데 그런데 어려우면 도와주라는 거라. 여러분, 친구까지도 도망갈 때 그때를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도와주는 존재가 형제입니다. 피나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럼 복을 주세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8절 그리하면, 자, 시작. 9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그 다음 복을 주시는 거라. 여러분, 우리 의가 가는데 하나님 영광이 호위한다는 거라. 호위. 영광이 호위한다는 말이 뭘까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영광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뒤에 호위하고 떠오른다는 거라. 이게 다른 말이, 이게 임재입니다. 임재. 임재인데 특별한 임재인 거라. 보통 임재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대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 9절 중간에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자, 이 멍에 뭡니까? 아이고 저 김 집사 말이야. 이 손가락 전부 다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멍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 혀 밑에 뿌리가 있는 거라. 그걸 뽑아야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 실장 마담처럼 입에 재갈 딱 물어놔야 됩니다. 딱 물어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구절에서 한 번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만일 네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상태가 더 깊이 있는 것이고 성숙한 것이고 그 대가도 더 큽니다. 상태가 더 상황이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령을 통하고 결혼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허감 중에서 발하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아까는 말합니까? 네 빛이 아침 빛까지 되는데 여기서는 어둠이 낮과 같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다릅니다. 자, 처음 내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멍에 손가락질 험한 마음 전부 다 제하해버리고 줄인 자에게 마음 아픈 자에게 마음을 통하고 만족해주면 하나님의 그 의가 정오의 빛같이 어둠이 변하고 낮같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아시겠습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입에서 쓸데없는 말, 손가락질, 남에게 멍에 뒤집어 씌우는 거,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 저렇다고 멍에 뒤집어 씌우지, 그 전부 다 제하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을 못 누립니다.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말 가지고 어렵다 아니면 정죄 이게 판가름 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안식일 하다 보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또 말을 좀 알아봐. 이게 전부 신앙과 지킬 때가 거룩과 지킬 때입니다. 이것들이 지켜지고 평범하게 여기지 않고 특별하게 존경이 여기어 다뤄가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약속의 축복이 풀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해결 안 되고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나이 흰물이 있는 샘물이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나이 든 샘물이 젊은 애들 말을 모합니다. 두드리 패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자 깡패입니다, 깡패 이거.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이 부모님 외에 나이 드신 분에게도 공경의 표를 펴는 것이 이게 은혜인데 요새는 막 보이다 전부 다 두드려 패는 거라 욕을 퍼붓고 그냥 20대 애들이 막 70대 보고 그냥 욕 퍼붓고 우리 애들 세대 때에 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에서 받을 복이 별로 없나요? 부모 공경 안 하지. 나이 든 사람 공경 안 하지. 그러니, 저거 신분들 걷거든. 나이 든 사람들 괴롭히지. 지 나이 들 때 딱 당합니다, 여러분. 신문 딱 갖게 되어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 세태가 좀 그런 거라. 그러니, 보통 눈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 흐름에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 우리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푸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을 위해 노력을 참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준 대로 하늘이 그대로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은 무조건 존귀하게 존귀하게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 한번 봅시다. 장소. 오늘 우리 여기 예배 드리지.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임자시고 운행이십니다.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그 자리에 임재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안에 악몽을 많이 꾼다든지 일이 될 듯 하다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장애가 있을 때 그 공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죄를 뿌려 나왔거든. 레위기 18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돌이키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 때문에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해서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려내라. 그러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자체에서 오는 거룩함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다. 왜? 피를 뿌려놨고 더러운 것을 뿌려놨거든.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기실 만드는 제일 좋은 게 이사가 하면 좋습니다. 쓸데없이 고통받아. 쓸데없이 우리가 개척할 때에 그 기도 멤버들이 그때 철원은 다 못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밤에 모여가지고. 그런데 한 기도원에 너무 기도 소리가 크다고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기도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충만한 기도했던지. 뭐 그때는 막 기도 그랬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그 기도원에는 기도하다가 막 사람이 도망가대요. 기도하다가 도망가는 거라.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기도 하는데 느낌 이상한 거라 눈을 감고 있는데 왜 여러분 그 기도원이라 옛날 예배된 건 유리가 많지 않습니까? 유리창으로 전부 우리를 다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무당이 굳다는 환상이 보이고 뭐가 휙휙휙 지나가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 끝냈습니다. 야 뭐여? 이거 지금 보석 문제가 아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노? 보니까 그 기도원이 터가 센 거야, 터가 세. 야, 우리가 지금 개척 준비 때문에 기도 바쁜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거 할 수도 없고, 붙자고.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그 청소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날부터 청소만 했습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계속 청소만 며칠 하고 나니까 좀 맑아졌습니다. 그래 계속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기도원에서도 우리 소리 너무 크다고 좀 나가달라 그랬대. 그 웃기 되고 교회를 회복 그 기도를 회복시켜 주고 있는데 소리 크다고 나가랍니다. 우리는 기도인 재밌게 없는데 자들 다른 사람은 오도 안 하더만. 그런데 마지막 날에 기도하는데 그 성전에 진해가 한 번에 갑니다. 예배당에. 그리고 진해를 잡아서 제가 밖에 버리면서 하나님 어째 여기 진해가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시는데 강대상 성찬석 앞에 그 밑에 진짜 굵은 구리가 가마리에 딱 감고 있는 거라. 그 터가 셉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기겁하고 도망가라가 왜 귀신 역사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간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이사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땅,
그 집을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을 취해야 됩니다. 예비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 쫓아내면서 그 공간의 역사는 장애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걔들이 뿌리가 뽑히는 거라.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그 땅에 어쨌든 죄 때문에 피 흘리고 더러운 짓을 해놨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져 있거든. 그게 절대 여러분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에게도 기도하시고 그 집안에 그 땅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계속 기도하시면 환상을 보이든 어떤 문제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신 기도를 하고 회개하면서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들어놔야 그 땅에 가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악령이 있거든.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공간 자체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그 폐쇄된 공간에서 거기서 예를 들어 TV 봅니다. 계속 그 음란을 보지 아니면 폭력을 봅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계속 보고 반복되는 그 역사는 영이 그 공간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기운이 있는 거라. 좋아하면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기운이 있는 거라. 그럴 때는 회개하시고 창문을 열어서 그 영이 바람으로 날리가도록 찬바람으로 씻으시고 그리고 회개하시면서 자꾸 공기를 정화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공간에도 그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라도 우리가 가면 기도가 잘 됐습니다. 왜요? 하늘문이 열려있거든. 그 임재를 아시는 분 아십니다. 임재를 느끼는 분이 여기 와 예배드리면 그 앞자리가 강합니다. 앞자리 임재가 강한 거라 예배드려보면 그분들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돌아갔는데 우리 교회 임재가 억수로 그립더래요. 왜요? 아시는 분이 얼마나 기도해야 임재가 온다는 것을 알거든. 우리 예배드리는 때 막 느끼는 사람 다 느낍니다. 모르는 사람은 먹통인데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느끼는 사람 느낄 수 있는 거라. 우리 예배당의 임재가 셉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앞에 보면 머리가 띵하다 머리가 띵할 정도로 임재가 풀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조금 뭐라 약간 보통 그 예배당에서 최고 사각지대가 맨 뒤끝자리입니다. 제가 제일 어두워지십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우리 두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금자리입니다. 금자리 제일 많이 파장이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풀립니다. 어떻게? 거룩하면 하나님 임하실지도 그게 되면 풀립니다. 예전에 우리 마우카 비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실 때 그 기름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런데 모든 사람 기도에 다 해주는데 그 기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배당에 향기가 나기 시작했지. 얼마나 진한지 거기 한 몇 달 갔다가 지금 사라집니다. 가끔 납니다. 가끔 납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 임재의 흔적이거든. 임재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에 집중하시고 임재를 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풀립니다. 풀립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임재는 우리 숙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지금 말로는 임재라 그러는 임재 하나님 임하십니다. 하나님 임하시기 위해서는 어둠과 죄와 역사는 악령이 없어야 되거든. 그럼 이게 문제가 뭔가를 깨닫고 이걸 제거를 해야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십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자, 이 사건이 뭔지 알지? 하나님의 사렙다 가반한테 찾아가래요. 그 가보니까 지금 뭐 가뭄돼 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 지금 마지막 떡을 굽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13장 13절 엘리야가 저기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노니라. 하늘에 보냅니다. 엘리야 가는데 지금 밀가루 좀 가지고 떡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떡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그 조금만 떼가지고 내 가나 굽어둬. 그리고 너가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집안 살통에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임할 것이다.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드 두 가부가 물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겠지만 여러분 인심이 흉흉하면 들었다고 그거 다 받겠습니까? 이 영암탱이가 지금 뭐 그리 욕도 놀만한데 사르드 두 가부는 순종하는 거라. 왜? 하늘에 보내졌거든요. 그 말에 순종하니까 좀 떼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 약도를 이행하지. 그러니까 그 밀가루통에 퍼면 생기고 퍼면 생기고 기름통에 부으면 생기고 부으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풀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인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거룩함을 거룩한 것을 존경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라. 그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왜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이런 대가를 주십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기적이거든. 그런데 언제 이런 기적이 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초월적인 역사가 나는 거야. 초월적인 역사가. 마태복음 10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르드 가부가 엘리야를 선지자로 대접했거든.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어떤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감당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겠답니다. 제자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테 대접하지 절대 상일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합당한 예법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엇인가 구별하시고 여러분 모든 경험하는 모든 범사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통해서 존귀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럼 예, 기억하십니다. 축복의 물꼬를 텁니다. 그런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떻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자리 때마다 합당하게 존귀하게 대하면서 예절을 베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물꽃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들도 거룩함을 통해서 강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군요. 특별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자 복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어야 됩니다. 존경이 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오늘 말씀 다뤘던 것처럼 말, 여러분 입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경고는 전부 다 헛겁니다. 헛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입에 재갈 딱 물리시고 그거 합당한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마시고 무익한 가운데 모든 말도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말도 생각해서 의인은 항상 대단한 말을 생각해서 말을 한다고 늘 생각 가운데 합당한 말 진리 가운데 경계해서 대답을 하시고 악인처럼 막 지옥불을 쏟아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